아, 요즘 우리의 또 이제 대한민국의 코리안 리거들이 아주 아주 잘하고 있죠. 자, 황인범 메넨글라트바흐 이적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스타들이 굉장히 잘해요, 올 시즌에. 자, 일단 첫 번째 황인범 선수 얘기 먼저 좀 해보죠. 스포르트 24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메넨 스카우트 황인범 원한다. 구장 자주 온다. 어쨌든 지금 관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봤을 때 황인범 두 개에서 세 개 포지션 쌉가능이다. 분데스 통할 듯?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가 사실 좀 관건이거든요. 메넨글라트바흐가 얼마를 원하냐? 최대 800만, 한 115억 오퍼 할 생각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올림피아코스 두 배 많은 1500만. 이게 의견이 잘 안 맞는 거죠. 그 얘기도 좀 있습니다. 메넨글라트바흐 제외 원하는 분데스 구단 있음. 자, 어디냐? 프랑크푸르트, 프라이부르크, 펜하임. 근데 문제는 공통적으로 이들은 황인범 800만 유로 정도, 아까 얘기했죠? 한 115억 정도, 이 정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원하는 금액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황인범 선수 올 시즌 초 인터밀란 링크 있었죠? 찬용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황인범 선수 올 시즌의 활약도를 좀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소파스코어에서 기록을 좀 가져왔는데 리그 26경기 골 3개, 도움 4개, 그리고 품몹에서 가져온 기록 중에 하나는 팀 내 90분당 인터셉트 횟수 공동 1위 1.3회고요. 90분당 태클 성공률 2위입니다. 1.5회. 그리고 90분당 롱패스 정확도 3위. 자, 추가적으로 90분당 패스 정확도 공동 1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횟수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클린스만 체제 우리가 두 경기 봤음. A매치 평가죠. 황인범 거의 대체 불가급 활약입니다. 진짜. 진짜 잘합니다. 아니, 저는 월드컵 때보다도 훨씬 더 스텝업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월드컵 때도 너무 잘했죠. 근데 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이 선수 보면 이적 첫 시즌부터 중원의 핵심이다. 이 선수가 가진 민첩성, 볼키핑, 그리고 볼 순환, 전진성, 기동성 좋죠.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괜히 기용을 했던 게 아니다. 선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굳이 해외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파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파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럼 해외파는 자연스럽게 경험치 쭉쭉. 왜냐면 국내 2회 경험이잖아요, 이런 게. 그런 유럽이나 이런 선수들이랑 붙으면서 되게 성장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국내파들 같은 경우에 A대표팀 소속되는 선수들. 자, 이 선수들은 그런 팀들을 만나잖아요. A매치에서. 사실 이번에 우리가 A매치 평가전에서 만났었던 팀들이 콜롬비아, 남미, 한따까리 하는 선수들이에요. 진짜 한따까리 하는 선수들인데, 아, 선수들이 아니라 국가인데, 이 국가들이랑 만나면 확실히 느껴진대. 아, 얘네 진짜 빡세다. 지금까지 했던 걸로 안 되겠다. 이런 게 체감이 확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황인범같이 이렇게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어떻겠어요? 더 그런 게 많이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황인범 선수는 아주 아주 좋고, 그리고 이 선수 얘기는 그냥 짧게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김민재 선수. 데일리메일 얘기를 들어보면 맨유, 리버풀, 토트넘이 김민재 노리고 있고, 바이아웃 발동. 바이아웃 얘기는 지금 항상 나오고 있어요. 바이아웃은 한 4천만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54억 정도,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한 시즌 만에 떠나게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이적을 가고 싶다. 네, 데일리메일 기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 클럽 외에도 파리, 뭐 바이언 링크되고, 김민재가 선택권이 상당히 좀 많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선수 올 시즌에 너무 잘하고 있죠. 누구? 오영규. 오영규 선수가 겨울에 이적했습니다. 셀틱으로 갔고요. 한 40억 정도 받고 갔어요. 2028년까지 5년 계약했습니다. 왜? 이 선수도 어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영규 선수의 시즌 기록도 아주 좋아요. 리그 8경기 출전해서 선발 한 번이었는데 두 골 넣었고, 컵대회 포함하면 세 골 넣었습니다. 첫 시즌에, 그리고 겨울에 중도 이적한 것 치고는 저는 스택 굉장히 잘 쌓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규는 군 문제 해결됐나요? 예비역입니다. 예. 네.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미 상무로 갔다 왔어요. 군필이에요, 군필. 자, 그래서 사실 오영규 같은 경우는 이번 우루과이전에서도 보셨죠? 골 취소는 됐는데 남미 선수들 상대로 되게 번뜩였단 말이야. 이게 확실히 유럽 무대 경험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오영규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선수다. 지금 페이스? 어디까지 갈까? 셀틱이라는 팀은
유럽 대항전 경험 쌉 가능이다. 챔스 혹은 뭐 유로파 경험치 쭉쭉 먹고 잘 성장하게. 왜 군필 걸릴 게 없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영규 봤고요. 자 그다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선수죠. 이재성 올 시즌 리그 26경기 7골 3도움 공포 10개입니다. 너무 좋죠 이재성. 팀 내 공포 공동 1위예요. 마인츠 군대에서 8위입니다. 유럽 대항전 가시권이에요. 이재성 선수가 지금 보면 계약 종료가 24년 6월입니다. 그래서 PL 이적설 뭐 PL이라기보다는 이적설도 조금 나왔어요. 아마 지금 시즌 이제 커리어 하이를 계속해서 이제 이재성 선수는 바라보고 있을 건데 이 같은 활약 때문에 지난 2월 본데스 이달 선수 후보 올라갔죠. 수상은 율리안 브란트가 했습니다. 근데 올라간 것 자체가 의미 있었죠. 그만큼 이재성 선수가 올 시즌 활약도가 너무 좋다. 근데 브란트가 뭐 잘했으니까. 자 이재성 선수는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룰 선수죠. 이 선수 이강인 올 시즌 리그 26경기 3골 4도움 커리어 하입니다. 공격 포인트 지금 그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몸값 팀내 공동 1위입니다. 얼마? 1500만 유로 약 216억 정도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사실 말할 게 없죠. 너무 잘해. 예. 네. 너무 잘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마요르카 경기가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그 부분은 동일합니다. 왜? 제가 지금 전담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매주 마요르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8월에 갔다가 왔는데 여전히 제 시간은 마요르카에 멈춰 있어요, 지금. 예. 중계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뭐 저희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로마노우가 얘기했어요. 프리미어리그 팀들 이강인 주목하고 있다. 이번 여름에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라리가 괜찮은 팀이면 남는 거 좋다. 일단 언어 문제 없음. 리그 적응 없음. 익숙한 환경 그렇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라리가 고려상 논 이유 넌 이유 쿼터 네. 이게 좀 애매하죠. 왜냐면 보통 지금 라리가 상위권에 잘 나가는 그런 팀들은 논의할 자리가 없어요. 라리가는 그 이제 EU 소속이 아닌 선수들에 대해서 제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에요 진짜.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